안녕하세요. 책 읽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후생을 오늘 마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영혼의 여정으로 바라보며 좋은 책을 읽고 배우는 기쁨을 직접 맛보고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소망하고 스스로 내린 결단과 믿음의 경험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온오프 공간입니다. 스튜디오 엄나잇과 함께 사후생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오래전에는 죽음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천국과 죽음 뒤에 실제를 믿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졌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과학기술과 물질주의의 시대에서 순수하고 진정한 영성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종교에 매달리는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삶을 창조한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 우리는 그 위대한 존재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기에 그 존재가 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가 근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신성의 한 측면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 근원 일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육체란 단지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변화를 겪을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무르는 집, 우리가 그것을 고치라고 부를 수 있듯이 머무리는 집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 고치를 벗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이나 그들의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쓰자면 다시 나비처럼 자유롭게 된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죽어가는 환자들을 연구해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죽음 뒤의 삶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실제로 죽음의 정의에 대해 어떤 명확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에는 사람은 단지 고치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만 다룬다.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의문시하지 않았던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문제는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환자로부터 장기를 언제 꺼낼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특히 신장과 심장과 같은 기관의 이식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던 1960년대에 정말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생명 연장의 문제로 소송을 불사하는 상황이 이른 이래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것은 중요한 법적 문제였다.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환자가 살아있는데 너무 일찍 기관을 추출하려 했다고 주장하거나 너무 오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며 서로 고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보험회사들도 이 문제에 개입했다. 가족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족 중단몇 분이라도 누가 먼저 죽었는가를 아는 것이 때때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누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냐는 돈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가는 환자들 곁에서 얻은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반신반의하는 회의론자로 죽음 뒤 삶의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나는 매우 빈번하게 다가왔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왜 아무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과학적 이유라든지 법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서가 아닌 단순히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발로에서 말이다. 인류는 4,700만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지난 700만 년 동안 신성의 일면을 가진 현재의 존재로 살아왔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런데 인간을 달에 보내고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사회에서 인간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닌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의대생과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죽음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인 최선의 정의를 내리는 일에 부딪혀 보기로 했다. 어디엔가 이런 말이 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다.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스승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해답의 실마리가 드러났다. 15차례나 중환자실에 있었던 한 여인의 경험담을 말해주려고 간호사들이 우리를 방문한 것이다. 이 여인은 매번 죽을 듯 하다가도 그때마다 중환자실에서 걸어나와 몇 달씩을 더 살았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녀는 우리의 첫 번째 근사체험 사례였다. 이러한 만남과 동시에 환자들이 죽음에 아주 근접할 때 발생하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에 대한 내 감수성과 관찰력도 늘어갔다. 직관이 점점 생겨가는 거죠. 죽음에 가까이 있던 그들 중 많은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환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었다. 분노에 차있는 어려운 상태의 환자일지라도 죽음 직전에는 평안히 이완하며 그들 주위에 평안함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에 암이 퍼져 있음에도 그들은 고통이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분노와 욕설, 좌절의 상태에서 죽었음에도 죽음 바로 뒤에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과 평안함,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평화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항상 환자들과 무척 가깝게 지냈으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내 삶에 매우 친숙하게 의미를 주면서 개입했고 나도 그들과 삶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환자가 죽은 뒤 몇 분만 지나면 나는 그들에 대해 아무 느낌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자주 의아해했다. 죽은 그들은 봄이 되어 필요 없어져 버린 겨울 외투와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확실하게 환자의 몸은 껍질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사랑하던 환자가 더는 그 껍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과학자로서 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만약 슈왈츠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찰들을 중도에 멈추고 말았을 것이다.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하는 건데요. 이 경험을 계기로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경험이 되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본 그 근사체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많은 연구가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초심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 곳곳에 걸쳐 2만 5천 건 이상의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직접 경험하기까지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사체험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질문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책이나 잡지 기사를 읽지 않았을 뿐더러 나 앞에 남자처럼 그러니까 다른 예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연구해왔다. 그런데 우리 환자 중에 2살밖에 되지 않은 가장 어린 환자도 죽음의 순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일정한 종교적 형상물의 출현을 본다. 위에서 말한 2살배기 아이는 의사가 준 약에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의사와 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처절하게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살아날 수 있기를 간청했다. 그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을 시간이 흐른 후 2살 난 아들은 되살아났고 아이는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만났어요.
성모 마리아는 내가 아직 이곳에 올 시간이 아니니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나의 손목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예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고는 피터야, 너는 돌아가야 하고 내 엄마를 지옥의 불길에서 구해내야 한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 피터는 눈을 떴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집으로 달려왔죠. 이 어머니는 13년 동안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었고, 성모 마리아가 피터에게 한 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다소 우울했었다. 그녀는 아들이 그녀를 지옥 불길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오해했는데, 그녀로서는 자신이 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매우 예의 바르고 열심히 사는 신앙인이었다. 나는 그녀가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성모 마리아는 영적인 다른 모든 존재들처럼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등장은 그녀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 잠깐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영적인 직관을 이용해 반응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물었다. 13년 전에 마리아가 피터를 당신에게 되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안 돼요. 그랬다면 나는 지옥 불길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에게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당신은 아들 피터가 당신을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기독교의 성서는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관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상징적 언어의 메시지들을 이해하려면 부정적인 사고나 두려움, 죄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징벌하려는 욕구들로부터 우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욕구나 지식, 깨달음을 전하려 할때 사용하는 아름다운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담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경험하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소명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또 저술했겠지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생을 준비하듯이 출산을 준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하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유아 시절에 부모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면 그 죽음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예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레 사고사나 또 혹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질병의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들이 가족 간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죽음을 앞둔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단지 이 삶으로부터 고통과 고뇌가 없는 다른 존재로의 변화일 뿐이다. 모든 아픔과 부조화는 사라질 것이며 영원히 살아남을 단한 가지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지금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부모가 얼마나 불완전한가에 대한 것과 관계없이요. 이 부모와 함께하는 축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이 갑니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아마도 이 말이 우리가 부모의 죽음을 맞게 될때 가장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아주 어린 유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자라 그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라도 아이와 부모의 관계, 그들이 함께 짊어진 풀리지 않았던 오래된 갈등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죽음과 슬픔에서 중요한 변수다. 마지막 변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잃으니까
죽음과 상실에 대해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이다. 네, 그래서 저자는 그 경험들을 사랑으로 채우라고,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책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랑. 생명도 사랑이고 죽음도 사랑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네요. 이 사랑의 기억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의 순간, 어떠한 상황이라도 행복의 순간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법같이 스위치를 탁 켜듯이 생각의 전환으로 그런 역경들을 좌절과 고난의 시간들을 행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복의 시간들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채워지길 바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영혼의 여정이라는 걸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튜디오 얼라이트와 함께 읽은 사후생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길 많이 꺼려 하잖아요. 아무리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도요. 뭐 종교적이 됐든 아니든 간에. 하지만 우리 모두 다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아는 지인들 모두를 통해서도 겪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스튜디오 얼라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